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이야입니다. 오늘 이 운동만 하자. 오늘 힙 운동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힙 중에서는 힙은 여기 뒤로 나오는 대둔근하고 옆쪽으로 나오는 중둔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운동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옆쪽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먼저 차렷 하시고요. 팔은 이렇게 해도 되고 팔 벌려도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팔 옆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 옆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주는 동작을 할 거거든요. 하나, 일단 다섯 개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다리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이 발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엄지발가락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중둔근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뒤꿈치가 약간 하늘로. 그렇다고도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옆면을 잘 밀어보세요. 저를 손바닥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야 힙 옆쪽 중둔근이 강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다리 한번 올렸을 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 이쪽으로 기울여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받쳐서 왼발에다 중심을 다 싣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쉽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몸을 딱 정렬 맞춘 상태에서 옆쪽으로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셋. 호흡은 올렸을 때 후 하시면은 힙 옆쪽이 돼요. 그래서 사이드 레그레이즈거든요, 이름은. 옆쪽, 사이드 옆쪽으로 다리를, 레그를 레이즈, 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사이드 레그레이즈 동작인데, 이거는 오른쪽, 20개, 왼쪽 20개 해서 5세트 정도 실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중둔근 운동.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둔근 뒤쪽에 볼륨감을 줄수 있는 뒤쪽 힙. 어렵잖아요. 뒤쪽으로 그냥 차시면 되거든요. 하나 올려보세요. 올렸죠? 올렸을 때 다리를 너무 무릎에 힘주고 발끝까지도 힘 줘보세요. 힘 주고 올리면은 느낌 자체가 이 뒤쪽에 다 오기는 하는데 힙 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힘을 안 주셔도 돼요. 힘좀 빼보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힙의 느낌으로 힙을 조이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올려보세요.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오케이. 힙의 수축 느낌으로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 무릎 선상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알아서. 근데 펴면은 땅이 바닥에 닿으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릎 텐션 약간 죽이셔도 되고, 힙의 느낌으로만 올리시면 돼요. 시작. 하나, 쭉. 하나, 둘. 들어갈 때좀더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셋, 넷. 그렇죠. 다섯. 약간 무릎은 같은 무릎 위치까지 들어올 수 있게. 어때요, 힙? 더 조여지죠? 예. 네. 아까 다 펴서 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더 힙에만 딱 집중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백킥 동작이에요. 뒤쪽으로 킥을 딱 차는 거죠. 백킥 동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20개, 왼쪽 20개에서 5세트. 그래서 사이드 레그레이즈, 백킥 이렇게 두 가지를 5세트씩 하시면은 두 가지 운동이니까 총 10세트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세트만 하면은 힙, 뒤하고 옆다 운동 될수 있어요. 오케이?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